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평화당 가치경제대책위원회 조교수 노입니다. 오늘 요즘 테레비를 보면은 대리기사에 대한 세련된 광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어떤 누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서 스마트폰을 그 앱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리기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카카오 횡포 저지를 위한 이 대리기사에서 오늘 오셨습니다. 그 카카오 그 카카오톡에서 대리기사 서비스를 하는데 그렇게 광고에서 보여주는 그런 세련된 그런 것과는 다르게 대리기사들에게 이중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배차 불이익 등 카카오톡의 갑질에 대해서 우리 대리기사 협의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님, 그리고 또 전국대리기사협의회 김종용 회장님, 그리고 또 신명한 회원님, 송영진 회원님, 그리고 카카오 횡포 중지 촉구, 천안 안산 대리기사협의회 봉주환 회장님, 멀리 천안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착한 대리협동조합 허준환 이사장님, 그리고 김팔균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성명서를 남겨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는 저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용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조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IT 기업이라는 카카오가 실제로 대리운전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의 새로운 대안과 공정시장을 만들고 대리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되지라고 했던 많은 기사들의 염원을 지루하고 오히려 기사들에게 여러 가지 불리하고 갑질을 행함으로써 우리 기사들의 생존권이 더욱더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안전사회 시민연대의 최창우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예. 안전사회 시민연대 최창우입니다. 네. 카카오 대리라고 하는 곳이 대기업이 그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과도한 그 탐욕을 버리고 또 그 흔히 하는 말로 또 착취를 하는 이런 행태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또 많은 또 그 노력한 대가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수탈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카카오 대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갑질의 횡포를 지금 즉시 중단해서 이 대리기사님들이 생존권도 보장받고 또 시민의 안전권도 보호하고 또 일하는 분들의 또 안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두가 서로 함께 사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부리기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데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 탐욕을 부릴 수 없도록 이 차단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역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정위에서 이 조사를 해서 이런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갑질을 즉시 중단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관련 내용들의 구체적인 것들은 이미 배포해드린 저희 기자 회견문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그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카카오 대리운전은 2016년 6월 달에 새로운 그 소위 어플 대리를 표방하고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는 기사들의 여러 가지 발행과는 다르게 업체들과 똑같은 고율의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사를 무한 모집함으로써 한정된 일거리의 기사들을 한정된 일거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기사들에게 더욱더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카카오가 올해 9월달에 발표한 리포트에도 보면 콜수는 하루에 3만 콜뿐이 안 되는데 기사를 무려 12만 5천 명을 지금 모집을 해놓고 이렇게 모아놓은 기사들 가지고 본격적인 기사 장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초에 소위 프로 서비스, 프로 기사제라고 하는 새로운 방침을 일방적으로 실행해서 우리 대리기사들을 옥죄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수수료를 지금도 20%를 받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매달 별도로 한 달에 2만원 그리고 이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기사에게는 차별적으로 좋은 콜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루에 3만 콜을 10여 명의 기사들이 수용할 때는 한 기사가 한 콜도 잡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거죠. 이런 어려운 대리기사들의 처지를 악용을 해서 별도의 추가의 급행료를 지불하면 너부터 먼저 좋은 콜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별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루에 한 달에 2만 원이란 자체가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문제는 카카오의 수법 자체가 기사들을 많이 모아서 일거리가 없는 기사들한테 별도의 급행료, 별도의 뇌물 같은 것을 요구해서 그들에게 차별 대우하겠다는 것.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기사들은 일거리를 빼앗겠다고 하는 협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동의할 수가 없고 특히 대리기사들은 한 달이면 1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대리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콜당 또 다른 예컨대 1,000원씩의 부당한 이중보험료를 대리기사들한테 부과시키겠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의 실적 보고에만 봐도 다섯 번째로 좀 봐주면 좋겠는데요. 카카오가 한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그 매출이 440억 원입니다. 그런데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리기사들한테 한 달에 2만 원씩을 뜯겠다 하면 이것만도 연 240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카오는 연간 매출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별도의 부당한 이득을 통해서 취하겠다는 거고 또한 건당 1,000원씩의 추가의 이중보험료를 뜯는다 할 때는 실제로 카카오가 뜯어갈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기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카오가 지금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별도의 급행료나 그리고 이중보험을 납부할 때는 수수료가 30% 이상이 될 만큼 악질적인 이러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수도권의 대리기사 단체들이 모여서 11월 1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조변 의원님의 그리고 의원실의 배려로 이런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후로 저희들은 카카오와의 일면 협상도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카카오 본사 앞에서의 집회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카카오의 부당한 현실을 세상에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이런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천안아산 대리기사협회 봉주환 대표님께서 카카오의 부당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봉주환입니다. 확정적일 수 없는 콜의 우선 배정권을 돈 받고 팔겠다라고 하는 프로 서비스 시도에 전국 100만 대리기사 가족은 기가 막힙니다. 울분과 분노로 5대 반대 이유로 강력 규탄하겠습니다. 왜 기사들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정책으로
정책이라고 하는가? 기사들의 빈주머니를 털어 카카오 자신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수존노식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팩트는 간단합니다. 기사 전체에게는 이득이 안 되는 부당한 정책이고 카카오와 제휴 대리회사에게는 이득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도한 20% 수수료를 10%로 내려서 30% 이상 그 줄은 소득 때문에 고통받는 대리기사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부당하고 불법적일 수도 있는 확정할 수 없는 권의 우선 배정권을 팔아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기사들을 줄 세우고 차별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시장의 착취 생활 적폐를 강화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쟁 대리회사가 배차가 잘 되는 좋은 거를 왜 남의 집에 올리겠습니까? 자신들의 프로그램에서 잘 배차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뭐하러 코를 제휴하겠습니까? 카카오가 대리시장에 진입할 때 반대하고 집회까지 한 경쟁사가 왜 코를 제외하겠습니까? 대부분 금액이나 출발지, 도착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배차가 잘 안 되는 그런 콜들을 프로그램별로 돌리는 그런 것들이 기존 방식이 있습니다. 똥콜 처리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똥콜 처리를 확대하는 그런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카카오는 이 제휴콜로 콜수가 증대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콜마나나 로지, 아이콘 등 기존 대리 프로그램에도 올라가는 콜을 다시 중복해서 올리는 콜일 뿐입니다. 카카오가 제휴콜 건당 보험료를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보험 부담을 회피하고 기사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정책입니다. 기존 콜마나 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사라고 하면 기존 가입한 보험으로 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만 타는 기사들은 20% 수수료에 건당 보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타면 되는 것입니다. 기사에게 부당하게 건당 보험을 청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카카오는 콜의 공정한 배정 방식과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카카오 콜을 열심히 타는 기사에겐 우선 배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단독 배정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통해서 카카오의 애용 기사에게 그들이 원하는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확정할 수 없는 콜 배정권을 22,000원에 팔겠다는 것은 기사의 빈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생 경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정 방식은 단순합니다. 가장 가까인 기사가 그 기사들 중에서 원하는 기사가 가장 빠르게 출발지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모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영역 중 대부분 사업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T 대리에서는 과도한 20%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타 사업 부분에서 이익을 못 내는 것을 힘없는 대리 기사들을 쥐어짜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정책입니다. 즉각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카오는 기사들과 상생 경영을 하겠다는 게 진정성이 있다면 상설상성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민생정당이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도 못 되는 대리회사의 권익신장과 복지 그리고 공정한 대리시장 조성을 위해 소속인 대리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 대리회사들의 과도한 20% 수수료, 부당한 관리비, 생계를 박탈하는 대리회사의 콜막기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오늘 모인 대부분의 대리기사와 대리기사 단체는 카카오가 시장에 진입할 때 열렬히 환영을 하고 기존의 불량 대리운전 업자들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카카오 진입을 반대할 때 무슨 소리냐, 골목간패를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하는 절절한 심정으로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카카오의 부당한 행보를 규탄을 하고 중지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대리협동조합 허준환 이사장님께서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서 간단한 성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카카오 대리기사 급행료와 이중보험 폐지하라. 기사차별 기사장사 중단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성명서를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하단에 있는 제일 뒷장에 있는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대리기사 급행료와 이중보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리기사를 두 번, 세 번 죽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불량업자들, 콩콜을 생산하고 있는 영세한 그런 불량업자들을 쾌대를 부르게끔 만들어주는 대행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정보화 사업 속에서 플랫폼 사업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선도기업 카카오가 악질적인 누명을 쓰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 급속히 확대 팽창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 상황을 악용하고 발달된 ICT 기술을 동원한 맞춤형 스타일이 용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비인간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카카오는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우월적 기술력을 동원해서 차별하고 기만하고 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주머니 털기를 본격화했습니다. 대리운전과 택시, 주차와 내비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거의 유일한 수입은 대리운전 사업에서 나온다 합니다. 대리운전 시장의 취약성과 사회적 무관심을 악용해서 기업활동이라고 내세우면서 욕심 채우기가 용이해진 것입니다. 이런 카카오가 이제 불량 대리업자들과 결탁해서 신산업의 악질적 선도주자로 우뚝 서려고 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포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의 위기가 무엇인지 카카오는 온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량 대리업자들의 자랑찬 전진부대가 되고 말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총화 카카오의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부끄러운 얼굴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급행료 협박 기사차별 프로서비스 중단하라. 1. 이중보험 앤말이냐 반성하고 철회하라. 1. 대리기사 다 죽이는 무한모집 중지하라. 1. 공정거래위는 무엇하나 급행료 수탈 처벌하라. 1. 카카오는 반성하고 상생협력 앞장서라. 1. 플랫폼 악질기업 카카오를 처벌하라. 2018년 11월 22일 착한대리협동조합 천안아산대리기사협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자 일동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착한대리협동조합의 조합원이 2만 5천 명입니다. 네, 이 조합원님들은 다 선한 분들입니다. 마지막에 대리기사님들이 설당이 없게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인 노지사라든가 그 밖에 콜사 프로그램사들이 대리기사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돈을 벌 쪽으로만 계속 신경 쓴다면 국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기자 언론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리기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간단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 끝내겠습니다. 대리운전 시장의 시스템은 의외로 약간 복잡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리운전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나름대로 저희들께 말씀을 주시면 충실하게 저희들이 보충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카카오 행포 저지를 위한 대리기사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